우리 엄마가 되게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네. 늘 불안한 상태에서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불안하기보다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니까 불안한 내가 느껴지는 건 근데 불안한 속에서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살았던 것 같고요. 뭔가 사람들 간에 내 식구들 간에 항상 그 언제 문제가 터질까? 언제 또큰 소리가 날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겁을 먹으면서 조금 살으셨던 것 같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런 얘기 왜 먼저 나오냐면 엄마는요, 내 가정을 4인 식구를 다 놓고 살았을 때 그냥 조용하게 살 날이 없었어. 항상 늘 힘들었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엄마가 긴장감 속에 살았노라.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 듣기 싫어. 짜증이 나, 그냥. 그리고 엄마, 왜 갑자기 저기 장군님전에 술병이 보이면서 술이라면 지긋지긋하대. 응? 술이라면 진짜 런데가 지긋지긋하고, 나요. 그냥 술병만 보면 아주, 야, 엄마가 막토 쏠려, 그냥. 그럴 정도로 막 너무 싫어. 근데 또 피해자가, 엄마도 피해자지만, 내 자손들이 또, 그 술의 피해자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내가 지금 엄마가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혹은 15년 전부터, 엄마가 이혼을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만 이혼은 살고 싶었어. 오래 전서부터 안 그러니까 살고 옛날 싶었어. 오래전부터. 근데 그 문서를 잡기까지 엄마가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셨대. 그 이후에. 그때 그런 마음 먹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이혼을 마음을 먹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고 또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혼자 감당하면서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그 가정을 꾸리라고 엄마가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굉장히 노력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참았는데 그 이후에 10년 후에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애들이 바보가 될것 같은 거야, 더. 이러다가 우리 맞아. 애들이 죽겠구나. 나는 나대로 살 수는 있는데, 이러다 내 아들이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과감히 엄마가 내쳤대. 그냥 버렸대, 엄마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손들 살리고자 선택을 했는데, 내 자손이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 학대를 받았나, 구박을 받았나. 이게 뭐꼭 때려야 학대가 아니야, 엄마. 무시를 당했대. 오늘 왜 이런 자손들만 와? 그 무시 아닌 그 무시도 개무시를 당했고, 또, 이 아이가 한번 밟힌 적이 있어요? 밟힌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행동으로. 말로다가도 굉장히 뭔가 시끄럽게 아이가 상처받은 말들을 아빠하고는 굉장히 많이, 트러블이 심했어요. 했는데, 이 아이가 성격이 또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야. 안 참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버지한테 한번 밟힌 적이 있냐 말이야. 때림을 뭐 한 받았다든가, 번은, 한 번, 크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이 아이가 확 돌아서 버렸어. 그래도 내 아버지라는 마음이 항상 늘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몸으로 한번 딱 받고 나서, 내 엄마한테도 원망이 쏠리고, 내 아버지한테도 원망이 쏠리고, 내 동생한테도 원망이 쏠리면서, 우리 이 집이 지긋지긋하고 짜증나. 그러면서 집 나가듯이, 반집 나가듯이, 아이가 휙 하고 돌아서 버렸다고. 그 사건 이후로, 이 아이가 마음을 못 잡고 있어. 그나마도 이 아이가 풀고 살았던 게 뭔지 알아, 엄마? 게임. 게임으로, 내가 겉으로 풀어내질 못하는 화를 갖다가, 게임으로 풀고 살았대. 다 얘야. 맞아요. 근데 엄마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면서도 걱정이 됐어. 쟤 저렇게만 있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만 있으면 안 되는데. 쟤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이 아이만큼은 그래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엄마가 너무 컸어. 큰 아이만큼은. 제대로 살게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27살 먹도록 아직까지 자기가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좀 헤매고 있는 형국이야. 그치만 이 아이가 컴퓨터 혹은 핸드폰, 뭐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 있죠, 엄마. 그런 거를 다룰 때는 너무 좋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그 안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대. 네, 맞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쵸? 예. 엄마 나 이게 너무 즐거워요. 이거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뤄지고 다 좋아요라고 마음을 너무 즐겁게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아이한테 엄마가 바라는 면이 다른 면이 있겠지만 얘 공부도 딱히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몸으로 활동적인 걸 좋아를 해서 밖에 나가서 막 영업직을 한다는 거 말을 잘하고 막 그런 것도 안 보여. 네. 그냥 나는 지가 좋아하는 거 시켰으면 좋겠어, 엄마.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얘 무슨 전자적으로 관련돼서 하고 싶다고 말안 해요? 게임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도 그런 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고 그 만화 만드는 그 회사에 한 1년 반인가 있다가 그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인원 감축이 들어와서 이제 아, 이렇게 그만뒀어요. 예. 그만두셨구나. 그만두고 이제 게임하고 관련된 게임 쪽으로 나가고 싶다 해서 게임하고 관련된 학원을 다 다니고 있거든요. 얘가 머리로는요, 엄마, 뭔가 되게 무궁무진한 생각을 되게 많이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뚜렷하게 딱 잡아줄 사람이 있거나, 혹은 그 속에 속해 있으면, 이 아이가 능력 그 발휘를 굉장히 잘할것 같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좀 부족해. 왠지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 이유 없이. 네. 그냥 화풀이 대상자였어. 아빠가 그렇게 해갖고 나는 그래서, 때 치켜 세우는데 아빠는 깎는 스타일이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냥 화풀이 대상자였지, 자기는. 자기 마음속이 그래. 누군가에 대한 화풀이 대상자였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엄마 미안해서 아들한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도닥여준 거지. 우리 아들이 잘나서 이렇게 세운 건 아니야. 미안해서. 내가 감싸주지 못해서. 내가 그 상황을 말려주지 못해서 엄마가 뒤에서 울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냥 조용히 잠들면 그때 가서 내 아들한테 도닥여 준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 내 아드님 또한 내 엄마를 엄청 이렇게 우러러 볼수 있는 대상자는 못 됐대. 그래서 한때는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나이가 먹고 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보여. 아, 우리 엄마도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 엄마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여자였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제라도 아버지랑 떨어지고 나서 우리 엄마 웃는 모습을 봤어, 아들이.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하대, 지금. 그리고 이 아이 그렇게 나태해져 있지 않아요, 엄마 생각만큼. 꿈이 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것도 답답해요. 해보고, 예. 저것도 해보고, 이거랑 관련된 일도 해보고, 이러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엄마가 성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전혀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걸나 저도 찬성하거든요. 근데 언제쯤 길이 열릴 것인지가 좀 2, 궁금해요. 3년은 고생을 하셔야 되고, 2, 3년 동안 이분이,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단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쭉 있지를 못하는 것뿐이고, 이분이 삼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올해 삼재가 들어와 있어. 그러다 보니 그 기운에서 조금 가는 길이 막혀. 그치만 막혔다가도 또 다른,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그냥 이런 시점에 이 아이가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딱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게임 쪽으로만 하고 싶다고 근데 하던데. 게임 쪽도 엄마 방향이 얼마나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게임 뭐 게임하고 스토리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니까. 게임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분야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 뭐, 아까 말했지만, 막 그림, 일러스트 같은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도 다 해보고 싶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허송세월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했을 때내 능률을 제일 많이 높일 수 있는가를 이분이 찾으려고 할 거야. 언제쯤이면 그런 걸좀 찾을 수 2, 있을까? 3년 지나야 2, 된다 3년 했잖아요. 지나서 그럼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자기 앞길을, 그러니까 좋은 뭐랄까, 인연? 예. 그러니까, 뭐라고. 같이 일을 할수 있다, 뭐랄까, 선배든, 뭐, 동역자든, 어쨌든 친구든, 그러니까 같이 나를 이렇게 손잡고, 땡겨 와줄 수 있는 예.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서른 살 되면 예. 이 친구가 그 길이 열리면서 그래도 큰 회사는 못 가지만 내가 봤을 땐좀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인 듯이 보이지만 그 속은
딴 데서 잘 하다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차리시는 그런 회사를 들어갈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이 마음이 그렇게 여리지만은 않아. 욕심이 있어요. 남한테 지고 싶지 않아 해. 그동안에 무시받았던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엄마 인생 이제 즐기래.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막 이렇게 안 하잖아. 엄마 내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손 벌릴 자손 아니야, 이 친구. 미안해서라도 엄마한테 손못 대학교 벌려요. 가서 한 번도 용돈 준적 없어. 돈 맞아요. 준다 그래도 싫다 그래. 이 아이 그러니까 엄마 생각처럼 나약한 친구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때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주눅든 거 맞아. 근데 그거에 비해 아이가 너무 내 마음속에 줄기를 잘 잡고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자기가 나이 먹고 성인 돼서 보니까 우리 엄마 불쌍한 게 보여. 학창시절은 우리 엄마한테 원망이 됐어. 왜 저런 아빠를 둬서? 왜 저런 남편을 둬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원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 소리 애가 제일 싫다는 게 내가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엄마 인생 즐기래잖아. 엄마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엄마도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 꾸미고 남자도 만나고 싶으면 남자 만나세요. 아마 이럴걸? 네, 근데 운동하고 지금 이거 있는 좋아하니까. 남자들, 엄마한테 들어오는 남자들이 보여. 근데 별로 안, 시답지 않대. 엄마 생각에 별볼일 없고, 엄마 솔직히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남자 만나지 마, 그냥. 친구로만 아, 만나요. 친구도 싫어, 나 진짜. 남자라면 그냥 치가 떨리고 싫어. 못 믿겠어. 제 느낌에 그랬어요, 선생님. 그, 딱 봤을 때, 지갑을 딱 보여주고, 나돈 있어? 그걸 딱 지갑 닫고, 그 대신 나는 안 주는 거야. 그것만 하는 것 같은 남자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하지 마. 뭐하러요? 엄마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니까요. 뭐 그지야? 솔직히. 그니까요. 그래서 나도 안 만나고 싶어. 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데도, 왜들 그냥. 그리고 엄마 사주에 솔직히 남자 많지 않아요. 좋은 남자가 많지 않다고. 그니까. 없을 것 같아. 없으니까 남편을 그렇게 만났겠지. 그나마도 있는 남편도 힘들어 죽겠다는 그게 있었는데 뭐또 새로운 남자 만나서 또뭐 뒤지닥거리해. 그니까요. 하지 마요. 그동안 많이 했잖아. 이제 난. 좀 숨통 트이고 이제 좀내삶 즐기려고 하는데 그뭐 남자라는 단어도 꺼내지 말래. 25년을 애들 아빠하고 너무 많이 싸우고 살아서 질려버렸어.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이 너무 많이 싸웠어. 단 똑같은 주제, 그놈의 술 때문에. 술 주제로 그래. 25년을 싸우고 살아서. 근데 그 아버지도 불쌍하다. 그 아버지도 뭐 그러고 살고 싶어서 그랬나.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았고, 구박받고 살았고, 똑같은 그 아버지 밑에서 살으셨는데,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어. 너무 근데 죄송하지만. 그쵸. 그리고 본인이 지금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쵸? 사람의 모습으로. 괴물.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괴물인데, 그걸 못 깨는 그러니까 거야. 본인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 맞아. 너무 불쌍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근데 엄마도 노력했어. 25년 동안. 아까 말했듯이, 내 남편,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지켜줄 만큼 지켜줬어. 근데 이제 못 살아, 더 이상. 왜?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1도 없었거든. 있었어도 몇 시간이었던 거야. 저는 잠깐. 정말 나는 지금 미련이 없, 이혼을 해도 미련이 없는 게 최선을 다했기 최선을 때문에. 다했어. 맞아요. 나는 정말 내가 할 절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엄마도 나랑 없어. 성격이 똑같구나. 나도 힘들건 말건 뭐고 지랄이건 무조건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 뿌리에 뭔 이제 이기면 난또 그때 딱 포기를 해버리는 그 스타일이거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맞아. 미련이 1도 없어요. 미련이 1도 잘하셨어. 없고 잘하셨어. 그냥 아이들만 맞아. 잘 됐으면 그냥 엄마 그동안에 얽매여 뭐야. 살았잖아요. 내 아들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믿어주시고 그냥 응원해주시고 물론 아픈 손가락 있어 보여. 물론 엄마네가 넓게 말하자면 신도 다뤄야 되고 조상도 다뤄야 돼. 근데 그러기에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는 안 할게 이 자리에서는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내 작은 자손이 그 신과 조상의 영역에서 이 아이가 좀 많이 힘들게 태어난 것도 맞아. 그래서 엄마가 아픈 손가락이야. 엄마 역시도 그걸 표적을 안고 아마 태어났을걸?
무슨 말인지 알죠? 모르겠어요. 엄마도 아마 내가 봤을 땐 어렸을 때 많이 아팠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뭘 어떻게 마음이 아팠냐고요? 마음도 아팠을 뿐더러 엄마는 빌어야 되는 집안이야. 내 그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8년도 목에다 걸고 나온 자손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많이 힘들어. 그리고 아저씨네 또한 주력이 그래. 신줄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부분까지 너무 말을 하면 너무 무궁무진해지고 또 일이 커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큰 아이로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믿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우리 큰 아이만 잘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네. 그렇잖아. 네. 작은 자손 안 달라져. 뭐를 해도 이 병이 낫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그냥 안고 사셔야 돼. 그냥 네.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인정해주면 돼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 네. 그럼 이 자손이라도 더 잘 되길 바라주면 엄마는 그래 이 아이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제대로 키웠구나. 네. 우리 아이가 잘 커졌구나. 그걸로 엄마는 만족하고 그냥, 사실 네. 것 같아. 네네. 네. 그쵸? 네, 근데 네. 내가 봤을 땐 절대 이 아이 잘못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네. 마.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서 제가 남자들이 자꾸 쓰러지는 남자 그러는데 근데 왜 자꾸 남자들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잠깐 그 얘기는 이따 해줄게. 그거.